위스트롯 3. 빙에서의 모정 무대 20개국 방송 오른쪽 화살표 저작권료 30억 원 빙에서 장윤정 선배에게 10억 전달. 이제부터 내가 돌봐주면 돼. 제작사 측은 27일 오는 28일 방송되는 TVCHOSUN 미스트롯 3위회는 역대 가장 많은 진을 배출한 부서인 현역부가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를 펼친다 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롯 3는 시리즈 사상 최초로 1라운드 부서별 1대1 서바이벌 배틀을 펼치고 있습니다. 2회에서는 죽음의 조로 손꼽히는 현역부가 벼랑 끝 맞대결을 벌입니다. 방금 입수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TV조선 관계자는 빙에서의 모정 무대가 20개국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빙에서의 모정 무대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후 많은 국영방송국에서 TV조선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방송국들이 빙에서의 모정 무대에 대한 자국 방송권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TV조선이 받는 로열티 금액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여기서 빙에서는 수익의 50%를 받게 된다. 빙에서는 TV조선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장윤정 선배에게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빙에서가 할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장윤정 선배에게 빌린 돈입니다. 장윤정은 빙에서 가문이 은인입니다. 빙에서는 단 한 번의 무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빙에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할머니를 키울 수 있다 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빙에서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빙에서는 효심과 인품이 좋아 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미스트롯 3는 지난 21일 첫 방송부터 전국 16.6%, 순간 17.3%의 경이로운 시청률로 오디션 끝판왕다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트로트 천재 빙에서의 공식 영상 통합 조회수가 400만 뷰를 넘어서는 등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다시 한번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